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의 길 탐방편, 인천에 있는 수봉공원 추억의 길을 걸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수봉공원에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수봉공원에 딱 서 있네요. 한번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다 수봉산이에요. 아,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놀이기구. 이런, 우리가 이제는 놀이기구 이런 뭐 청룡열차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문어발 뭐 이런, 그리고 이렇게 공중차라 그럴까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반파카, 그리고 유령의 집, 이런 거 등등 그래도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은 작은 수원공원이 있었어요. 인천에는 공원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가 또 여기 인천에 있는 여기 바로 수원공원이에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유공원은 좀 정신을 즐겁게 해주는 공원이고, 이 수원공원은 몸을 즐겁게 해주는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공원은 주로 어른들이 주로 옛날부터 지금도 더 많이 갔고, 수봉공원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어린이날이라든가 휴일이 되면은 애들이 아빠 엄마 손잡고 와서 놀이기구 타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인천 유일의 그런 놀이기구, 기계로 타고 노는 놀이기구가 유일한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봉공원이요. 아, 근데 안쪽에 진짜 옛날 그게 있을까요? 지금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그 놀이시설이 있는지, 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놀이기구를 많이 봤거든요. 한번 일단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린의 형상. 기린의 형상이 이렇게 딱 있네요. 어우. 크기가 보니까 실제 기린의 크기예요. 저것만 좀 다르고. 실제 크기. 진짜 큰 기린 저렇게 크죠. 거의 발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5m 또는 5m 이상도 되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길이 좀 이렇게 예뻐졌다고 할까요? 이 걷는 길도 나무 데크가 쭉 나 있고요. 한번 쭉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그래도 시원해요. 이 나무 그늘이 젖어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시원합니다. 좀 더 걸어 들어가서 안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수봉공원은 옛날 한 80년대 요때까지는 상당히 뭐랄까요, 사람들 많이 오는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큰 이런 놀이기구 공원이 생겨나면서 아무래도 좀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쭉 놀이공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수봉공원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팔각정 같은 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놀이터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천 통일관입니다. 통일관. 쭉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숲이 우거지고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놀러 갔다 왔는데, 뭐 제주도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에요. 제주도 비자림에 갔는데 나무들이 아주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좀 과장하자면은 제주도 물은 사려나무길이라든가 이런데 온 느낌도 좀 나요. 네, 이렇게 숲체험관이에요. 숲체험관. 이런 건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와 있으면은 마치 어떤 시골이나 이런 산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도시인데, 완전 도시요.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재밌네요. 나무들이 아주 쭉쭉 뻗었네요. 한번 더 이렇게 돌아보면서 놀이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오늘 온 첫째 목적은 그 놀이터, 막 그 문어다리 그거 구경하고 그 회전목 막 있는 거 구경, 그게 가동은 운영은 안 하더라도 그것 좀 한번 보러 온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더 덥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6.25 관련된 참전 관련된 조형물입니다. 쭉 오랜만에 진짜 버스 타고 수봉경원에 여기까지 산, 조그만 산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그걸 올라왔는데 아쉽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기구, 그런 해조목마 옛날 그 모습들 그거 보러 왔는데 그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오늘 같은 무더위에 그거 보러 올라왔는데 그냥 수봉경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수봉경원도 자유공원처럼 바뀐 거예요. 자유공원처럼 그냥 정신을 즐겁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즐겁게 해주는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아,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수봉공원 옛길, 추억의 길 와본 걸로 만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